뭐 오늘 오프닝 여기서 하는 거예요? 마트에서 하는 거예요, 오프닝을? 네, 오늘은 특별한 미션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나운서님 혹시 평소에 잘 보시나요? 아, 저 사실 요리를 굉장히 못하는 타입이라 가지고 요리 똥손이거든요, 얘도. 그래서 평소에 그냥 사 먹는 편이라서 장을 막 많이 보진 않아요. 장보기 물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겠네요. 막 물가가 많이 비싸졌다 이런 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저희가 오늘 만 원을 드릴 테니까 뒤에 있는 마트에 가서 돈이 되는 만큼 평소와 과일을 사 아, 만 원 하면 또 제가 용문시장에서 만 원짜리로 굉장히 맛있고 배불리 먹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어요. 그리고 또 고기가 아니고 채소기 때문에 꽤 많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 원으로 채소 장보기 제가 시작해보겠습니다. 맛있는 채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눈을 어디서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양배추 진짜 맛있는데. 오? 6,980원이거든요? 너무 비싸. 일단 패스. 너무 비싸. 안녕히 계세요, 너무 비싸. 여러분! 아, 애호박. 애호박 된장에 넣어 먹으면 맛있으니까. 애호박이 3,980원이야? 원래 뭐 1,000원, 2,000원 하는 거 아니었어요? 파프리카가 6,000원 정도. 이거 다이어트에 좋은 오이. 오이. 오이를 하나 사. 오이가 3,500원이에요. 이렇게 두 개 3,500원. 네, 이렇게 장보기를 마쳤는데요. 채소값이 정말 금값이라더니 물가 진짜 비싸더라고요. 만 원으로 이거 두 개밖에 못 샀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진짜 미션은 바로 홈파밍 도전하기입니다. 응? 홈파밍이요? 자, 제가 제작진들이 제시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용산구청으로 다시 돌아와 봤는데요. 아, 사실 홈파밍이라뇨. 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너무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막막하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받으세요. 입장! 오! 오! 이게 뭐예요? 용산구에서 보급하는 친환경 산자 텃밭인데요. 집에서도 손쉽게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 세트입니다. 이걸로 홈파밍에 성공해보세요. 아, 상자 텃밭. 보니까 여기 상추 모종도 있고 상자도 있고 사용설명서 흙까지 주시네요. 지금 상자 텃밭을 신청하면 이거 다 주시는 거예요? 네, 다 드립니다. 오! 그러면 제가 사용설명서 보고 홈파밍으로 상추를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상자 텃밭을 한번 조립해볼게요. 사용설명서 여기 있고 상자 자체가 굉장히 넉넉하고 아래 바퀴도 있어서 이동하기도 편리할 것 같아요. 세팅은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이 급수봉이라는 게 있는데 물을 공급하는 봉이거든요. 이걸 수조판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끼우고 수조판을 홈에 맞춰서 끼워주면 세팅 끝! 이제 상자를 조립했으면 흙을 깔고 상추 모종을 한번 심어볼게요. 흙을 이렇게 깔고 고르게 펴서 잘 다져주시면 됩니다. 평평하게. 삽 같은 걸 이용해서 평평하게 다져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흙을 평평하게 폈으면 같이 받은 상추 모종을 심어주면 되는데요. 먼저 밭에 고랑을 이렇게 파줄게요. 고랑을 파주고 상추 모종을 꺼내서 심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너무 깊게 넣으셔도 안 되고 너무 얕게 넣으셔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뿌리 시작 부분과 흙이 수평으로 평평하게 되게 상추를 심어주세요. 심어주고 흙으로 다시 덮어주시면 됩니다. 또 나중에 상추가 자랐을 때를 생각해서 간격을 좀 여유 있게 두고 심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저의 땀과 정성으로 상추 모종을 심어봤는데요. 모종을 다 심은 다음에는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 물을 한번 줘볼게요. 잘 자라라. 상추 모종을 다 심으셨으면 옆에 있는 마개를 열고 관리하실 때 배수통 안에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급수봉을 타고 물이 흡수되면서 상추에게 물이 공급되는 그런 원리로 상추가 쑥쑥 자라게 됩니다. 상추를 심고 뭐 식물을 키우다 보면 물을 수시로 줘야 하는 게 좀 불편하고 까먹기도 쉽잖아요. 하지만 상자 텃밭은 물을 한번 이렇게 충분히 공급해 놓으면 한동안은 안 주면 되니까 그게 너무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게이지 보시면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면 F자 아래로 가게 되거든요. 이때는 물이 가득 차 있다는 표시고 이 레버가 가장 위로 올라오면 물이 부족하다는 뜻이니까 그때 물을 다시 충분히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상자 텃밭 상추 심기 완성! 미션 성공이죠? 미션 성공! 생각보다 너무 쉬웠어요. 왜냐하면 흙부터 모종까지 다 주시니까 너무 간편하고 쉽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귀농귀촌한 것 같은 그런 뿌듯함도 느껴지고 오늘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용산구민 여러분들도 상자 텃밭 꼭 신청하셔서 상추 한번 키워보세요. 추천합니다. 원래 4만 원이 넘는 상자 텃밭 세트를 용산구민 여러분은 자기 부담금 8,600원만 납부하시면 이 상자부터 흙, 상추 모종까지 모든 세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25일 월요일 아침 9시부터 다음 달 5일 저녁 6시까지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나도 홈파밍 꼭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뿌듯하게 미션 성공했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Coming soon.